가자, 베테라노. 야, 그 다섯 개를 한 손으로 다 잡는다고? 베테라노! 좋았어. 이번 주 포커스 맞아, 완벽함. 문에 설명 좀 해줘, 45도. 앞으로 가서 45도로 나가야 뒤로. 오케이. 던지는 것까지 문에 설명 좀 해줘. 오케이. 베테라노! 오케이. 오케이, 직소. 오케이. 오케이. 역시 베테라노. 직소, 일부러 힘들게 잡는데? 잘해 보이려고? 오케이. 저 일부러 지금 또 맞춰에 이거 찍고 있다고. 와, 나중에 진짜 잘합니다. 이러면서. 오케이. 둘. 오케이. 한 사람이 백핸드 포인트까지 다. 왼발 무릎 맞을 것 같은데. 왼발 무릎 맞을 것 같은데. 말했잖아. 오케이. 오케이. 좋다, 게레군. 약간 방송용 같은데. 왜 던져 일로? 네. 네. 지금 승민이를 왜 그러냐면 소리가 좀 틱틱 소리 나잖아. 글러브를 밀어야 되는데 승민이는 손목을 밀어. 그러니까 끝에 잡히는 거야. 글러브 끝에. 글러브를 밀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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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역시 베테랑. 방송용인데. 와, 다섯 개를 한 번에 성공하는 선수가 없네. 이조는. 아, 너 오케이. 승민이 보여줘. 전. 뭐. 베테라노는 무슨 뜻이에요? 네? 베테라노. 베테랑. 스페니시예요. 아, 진짜요? 동료에서 코치로서 보는 선수들은 뭐가 다를까요? 뭐가 다르냐고요? 네. 아직 모르겠어요. 아직 모르겠어요? 네, 코치한 지 얼마 안 돼서. 그냥 내가 하는 것 같고.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, 몸속에. 선수 이름 대신에 애칭을 부르더라고요. 그래, 재밌잖아요. 또 애칭 불러줘요. 애칭 불러줘요. 제일 마음에 드는 애칭은 뭐예요? 베테라노. 아까 방금 한 훈련들은 어디에 도움이 될까? 일단 글러브 궁금해요. 위치하고 포구할 때 글러브 위치하고 그리고 디테일함. 디테일함. 네.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, 코치님. 예? 아, 코치님 소리도 좀 어색하다.